생물학 수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상당히 재미있는 과목이긴 합니다만은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. 굳이 이 수업을 인공지능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과목을 다 들어야 될 것은 아니죠. 필요한 사람들만 들으면 됩니다. 인공지능 중에서도 어떤 생명체와 관련된 그런 쪽에 일을 하고 싶다. 예를 들어서 AI 뭐 닥터나 뭐 파머시스트나 뭐 그런 쪽을 만들고 싶다. 인공지능 진단과 처방 시스템 이런 걸 제작하고 싶다고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수업을 들어야겠죠. 생명체, 생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. 교재로 쓰는 것은 캠벨 바이올러지입니다. 캠벨 바이올러지 제10판입니다. 10판을 쓰게 될 거고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. 두꺼운 책인데 1500페이지 가량 됩니다. 그러니까 꽤 두껍죠. 그런데 다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AI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런데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이 이 48장하고 49장입니다. 48장의 뉴런, 시냅시스, 앤 시그널링, 신경이죠. 우리가 만드는 것이 결국 인공신경망이니까 진짜 신경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좀 알아두면 좋겠죠. 49장까지 이어지죠. 넓어스 시스템, 신경전달 시스템까지는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. 48장, 49장. 그래서 이 수업은 앞으로 생명공학과 관련된 AI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뭐 의료나 제약 뭐 이런 쪽이죠. 혹은 이제 로보틱스의 생명체의 어떤 구조를 적용해 보려고 하는 로보틱스 엔지니어링 쪽으로 관심이 있거나 그런 쪽에 진로를 잡은 AI 전문가 코스를 밟고 있는 사람들은 이 수업을 꼭 들어야 됩니다. 특히 로봇을 만들 때 관절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신호 전달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생명공학에서 백그라운드를 깔고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꼭 수업을 들어야 되겠죠. 에피소드 수는 300개입니다. 만만치 않은 에피소드 수인데 공부 기간은 대략 1년 정도 코스로 잡고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이상입니다. 이상이고 그럼 첫 장의 첫 챕터부터 하나씩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학습하는 방식은 이전과 동일하고 이전에 사전에 어떤 그 이수 과목은 딱히 없습니다. 생명공학에서는. 근데 단지 그래도 중등 과정 프리칼큘러스 정도는 마친 뒤에 시작하기를 권장합니다. 왜냐니까 일단 영어 자체도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영어보다는 문장이 조금 더 길고 복잡하니까 좀 고급 영어 과정이 프리칼큘러스에 포함되어 있잖아요. 프리칼큘러스를 하면서 고급 영어도 좀 마스터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수학적 개념도 잡고 아마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업을 청강하시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. 중학생 여러분들은 중학생인 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주제입니다.